병원에서 우선 안면신경마비, 벨마비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게 회복은 되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면신경마비가 생기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 영상 보라고 추천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내 얼굴이 마비되다 보니까 진짜 당황스럽기도 하고 표정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이실 것 같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20, 30대에서도 안면마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상당히 진료실에 많이 오십니다.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추운 곳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얼굴 근육이 긴장이 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겠죠. 하지만 꼭 이 안면신경마비가 추운 데서 잤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뜨겁던, 차갑던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 변화에 신경은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감기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 허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안면신경에 침투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임산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임신을 했을 경우 암치료라던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비만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도 이 안면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고요.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중추신경과의 구분, 말초성이냐 아니면은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아니냐, 이거 두 가지를 감별하는 건데요. 저한테도 몇 달 전에 한방에서만 치료를 막 하다가 주변에서 약도 먹으라고 해서 와봤다라고 하는 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오자마자 뇌졸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증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뇌 일곱 번째 말초신경만 침범했다라고 하면 벨마비라고 하는데요. 중추성 안면마비, 즉 뇌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증상이 달라요. 일단 이마에 주름도 잘 잡히고요. 그리고 눈도 일부 잘 감기고요. 아래쪽 얼굴에만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당신의 안면마비 세 달 안에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경미한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열심히 치료를 하시면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유증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은 고농도 스테로이드제를 처음에 투여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면서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셔서 벨마비라고 진단이 되면 일단 검사하시기 전에 무조건 약을 먹고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요. 검사를 한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치료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신경마비와 영구적인 안면 근육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빨리 약을 드시는 것을 유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 오셨을 때 완전히 눈도 안 감길 정도로 심하게 안면마비가 생기신 경우, 그리고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 그래서 약을 늦게 드시는 분들이 예후가 상당히 안 좋고요. 당뇨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될 때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열심히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되게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물리치료 꼭 해야 돼요? 뭐 시간 없는데 뭐 도수치료 꼭 해야 돼요? 뭐 여쭤보시는데요. 꼭 하세요. 얼굴에 운동을 해주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그래도 방문해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 안면마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피로랑 스트레스, 이런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바이러스가 아예 나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외출 후에 손 잘 씻고 뭐 마스크 같은 거 하시는 거, 위생 잘 지키는 것은 유념하셔야 되고요. 안면마비로 왔는데 본인이 정말 심하게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계세요. 혹시라도 이 병이 생겼는데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는데요. 안면 마비가 생기셨더라도 치료를 잘 따라오셔서 이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